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아파트에서 사운드와 구성 작업 맡은 카이비라고 합니다. 팁을 제공드리기가 좀 살짝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관람객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시고 그거를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즐기시거든요. 뭔가 저의 관점을 너무 투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공연 시작 전 30분 전에 오시면 정기석 소장님이 배치하신 여러 가지의 오브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소리들이 후반에 벌어질 공연의 어떤 장면들, 사건들을 암시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 소리들을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펼쳐질 것인가 상상해 보시고 그것들을 실제 공연과 비교해 보시면 좀 더 흥미로운 관람 방식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파트라는 소재 자체가 너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상적인 소재인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접근하면 오히려 좀 더 흥미로운 작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논의를 했고요. 굉장히 그 이미지적으로 좀 작업을 했거든요. 거시적인 거리에서 어떤 우주 공간의 지구라는 푸른 점이 하나 있고, 점점 줌인되어 들어가면서 지구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끝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어떤 이미지로 끝나는 일련의 어떤 몽타주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운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가졌고, 그것을 구현해 본 것이 건설의 소리입니다. 저는 일단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소리 매체로만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장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다른 감각이 좀 차단되고 소리만 이제 접하게 됐을 때 그 발생하는 감각에 대해서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관람객들과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상징으로서는 어떤 자연사의 흐름이나 어떤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감각 같은 거, 그 잃어버린 감각은 없는지 자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좀 되길 바랐고요.